염주종합체육관과 롯데마트, 아울렛 월드컵점 등이 스포츠와 쇼핑몰 등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027년 1월로 계약이 끝나는 롯데아울렛 광주 월드컵점과 승마장,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등 염주체육관 권역을 잔디광장을 비롯해 대형 도서관과 공연장 등을 갖춘 대형 복합 쇼핑몰로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해당 구지 면적은 48만 5천여 제곱미터로 광주시가 추진 중인 복합 쇼핑몰 유치와 중앙공원 특례 사업,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과 연계하면 도시재생 인프라 구축과 도시활력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